감사를 드리고요. 또 애써 주신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랑캉의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인가 조금 베푸는 것 같지만 사실 베푸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고 갑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환대 그리고 사랑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노력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꼭 다시 오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외래인들 지금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제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고 생각할 것이 많고 배울 것이 많으니까 정말 이대로 하나님 잘 믿고 선교사님 말씀 잘 들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건강하게 또 다시 만날 때까지 기쁨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정말 이런 환경은 그렇게 안 좋지만 그래도 열심히 예수님 잘 믿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어린이들로 잘 자라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이. 반가워.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해서 너무 반갑고, 너네들 처음에 봤을 때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귀엽고, 너무나 또 이제 열심히 교회를 도와서 너무너무 착하고, 마음도 전했던 것보다 더 쓰이게 되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더군다나 이번에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고 지금 이제 너네들이 믿음이 아직도 이제 자라나고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또 사랑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도 특별히 너네를 쓰임받게 하고 더 사랑받고 또 앞으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너무나 고마운 거는 너네들이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모든 일을 열심히 할 때 정말 테이블 하나 닦을 때, 의자 나를 때,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리고 어른들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할 때 그 모습이 우리한테 어떤 모습이었을 수도 있는데 너네들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고 나 또한 더 열심히 주님의 일에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리고 몸 바쳐서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앞으로 너네들이 자라서 큰 인물이 돼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또 삶을 땅에서 살면서 노후를 해서 이 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큰 일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길 바라면서 열심히 파이팅! 랑캉 아이들 안녕! 나는 너네들한테 너무나 많은 위로를 받고 간다. 너네 우김살 없이 건강하게 당당하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훌륭한 사람 되어라. 우리 랑캉 마을에 사는 아이들 지금은 조금 넉넉하지 못하고 형편이 어렵지만 그래도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예수님을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일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몸도 튼튼하고 마음도 튼튼하고 예수님 잘 믿는 어린아이들이 되길 바라. 우리 이 다음에 또 한 번 만나자. 안녕. 여러분 내가 여기 올 때 여러분들 머리 예쁘게 깎아주고 여러분들한테 내가 좋은 선물을 주고 가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어떤 여기 나쁜 아저씨들이 내 가방을 도구가 들어있는 모든 가방을 다 가지고 가서 내가 아무것도 없이 빈 털터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내가 덜 주고 가서 속상하고 내가 그 이쁜 얼굴을 더 이쁘게 해주고 싶었는데 좀 그러지 못해서 아쉬워요. 내가 노력할게요. 다시 오게. 내가 다음에 내가 건강이 허락한다.
한다면 내가 다 죽어서 다음에 여러분들 머리 예쁘게 손질해주고 여러분들 머리도 예쁘게 마음도 예쁘게 만져주고 갈게요. 락감 피플 러분. 자 어린이 여러분 정말 네, 여기서 여름성 대학교를 보면서 우리 참 이동진 참 목사님이나 원장들이 열심히 여름성 교육하는데 애들이 어떻게 참 따라주고 말려도 부족하는지 정말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이번에 어제 해수욕장을 간다고 하는데 비는 쏟아지는데 참 굉장히 걱정 말도 못해 걱정이 됐습니다. 왜? 가서 애들 수영을 안 보거든 참 아닌 게 나 기분 좋고 별로 해서는 한다고 하지만 만약 갔다 와서 아이들이 아프다든가 무슨 뭐 저거든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어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오늘 영광교회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런 바람이 나와서 지금 무기절에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래요. 5일부터 10일 달까지 그런데도 비가 오늘 참 그저져가지고 오늘 참 기분 좋게 참 잘 놀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따르는지 우리 손자 손녀들보다 소자 따르더라고. 참 그걸 바라볼 때는 너무나 정이 깊었고 야 이 어린아이들이 정말 야, 하나님의 길로서만이 다 양육을 시킨다면 정말 우리가 여기 왔다 간 그 성의가 굉장히 크구나 해가지고 이 어린이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워가지고 누구든지 못지않게 하나님 말씀 어디 가나 정포하는 어린이들 다 됐으면 좋겠는 어린이 여러분 안녕. 락간 키즈 친구들 사랑하는 친구들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0000 나는 공주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본눈에 보이기에는 왕자가 아니고 공주가 아닌 것 같지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미래를 생각하고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친구들 만나고 가서 목사님이 너무 기쁘고 또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계속 기도하는 목사님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